코로나 때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유가가 요동쳤다면 올해는 수요나 공급이 문제라고 했다가 또 아니다 괜찮다고 했다가 이 둘을 무한 반복하는 중입니다. 석유 특성상 여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이유는 입맛대로 그냥 붙이기 나름이고 시장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유가가 95달러를 찍은 후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3주 만에 바로 75달러를 구경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투자를 한다는 점이나 변동성이 크다는 걸 모르고 석유 섹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개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인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유가 80달러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석유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석유의 심장인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시대정신을 역행하면서도 투자하는 이유는 선진국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순간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는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이 되는 수요와 공급에는 원래 전쟁이라는 가정도 자발적인 감산이라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 투자했을 때 가정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만큼 아직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뭐라도 할 분위기입니다. 바이든을 등에 업은 월스트리트는 묻지마 빅테크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중이고 석유는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라며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섹터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어렵지 않았을 뿐더러 더 싸게 풀린 점도 있고 자발적 감산 또한 큰 범위에서 오펙의 컨트롤로 생각한다면 놀라울 건 없습니다. 어차피 과거에 미국이 이란에 석유 수출을 제재하면서 사우디에 증산을 부탁했던 만큼 현재는 이란의 석유가 다시 시장에 풀리면서 사우디의 생산량이 자발적인 감산이라는 명목으로 줄어드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또 좋게 생각하면 경기 침체 등의 명목으로 월스트리트가 그렇게 때리는데도 유가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유가 상승을 우려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양쪽 전쟁이 모두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내년 대선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격돌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정권을 잡는 게 석유 섹터에 유리하다고 묻는다면 저는 트럼프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유가가 더 올랐었고 석유 섹터를 압박할수록 수요와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트럼프도 유가가 오를 때마다 트윗을 날리면서 압박했었고 공화당 정권에서 규제가 풀리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파리 환경 협약 등 각종 친환경 정책이나 지원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석유 섹터에 큰 힘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친환경 섹터는 바이든의 무한 지지 아래서도 수많은 업체가 파산에 직면하는 등 석유 섹터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사실 실적 없이 꿈을 쫓는 산업에 너무 많은 보조금과 주가 버블로 인해 자생력을 잃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정에너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정에너지는 실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으로 움직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송전선과 인프라를 건설하기에는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의 최강국인 중국도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를 미친 듯이 늘리는 중이고 에너지 전환이 결국 중국 배불려주는 효과라는 사실도 서방세계에는 뼈아픕니다. 청정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로 승인받았던 소형 원자력 프로젝트도 비용이 53% 상승하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IEA 같은 친서방 에너지 기관에서는 2030년 전에 석유 수요가 피크를 찍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까지의 IEA의 대부분 예측이 틀린 거로 봐서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설사 IEA가 이번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수요가 수년 동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엔의 기후회의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측이나 개념도 현재까지는 사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시추장 치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EIA 데이터에 의하면 생산량은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원유가 아니라 NGL 생산량 증가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미국 생산량에서 셰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69% 정도입니다.
현재 셰일의 심장인 페르미안에서 새로운 유정을 들이라려면 물가 상승 덕분에 평균 유가가 62달러 정도 넘어야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업데이트를 이유로 EIA가 재고 발표를 한 주 미루면서 그 틈을 타서 크게 조정이 왔습니다. 늘 그렇듯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 내러티브로 크게 때렸습니다. 러시아의 해상을 통한 수출량이 자발적인 감산을 넘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뒤통수를 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장관은 실제 수요는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투기꾼들이 계략적으로 약한 척 분위기를 몰고 간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펙은 이달 초에 내년 석유 수요가 하루 2밀리언 배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텍사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해양 재고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해양 저장고를 유지하던 이란이 팔 수 있는 재고를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언제 석유 제재가 다시 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든이 잠시 느슨하게 풀어준 타이밍에 가능한 한 많이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해상 저장고를 제외한 이란의 수출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원유를 선적하기 위해 미국으로 항해하는 초대형 유조선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51척의 선박이 미국에서 선적할 예정인데 이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주 기록보다 3배나 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정유소 정비기간과 맞물려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조만간 정유소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미국 수출까지 증가한다면 재고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 중인 쉐브론의 CEO는 그동안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석유시장은 현재 상당히 균형 잡힌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 둔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유 수입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5%에서 5.4% 그리고 내년 예상 성장률을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구 최대 국가인 인도의 10월 원유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했습니다. 디젤은 9.3%, 휘발유는 4.8%, LNG는 4.2% 상승하면서 전 세계 수요 상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 전망을 하향하면서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유가의 큰 변수입니다. 석유 섹터 투자는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바다 건너면 또 그걸 무한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실적 발표. SU와 CV 모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FCF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VE는 내년 1분기쯤에 다음 부채 목표를 맞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소문이 돌고 있는 에미지나 ATH의 인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수가 없다면 약속대로 FCF의 100%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SU는 엑손의 캐나다 자회사인 IMO를 통해서 검증된 CEO를 새로 영입했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국영회사인 PBR과 이씨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씨는 생산량 측면에서 2015년 최고치로 복귀했는데 내년에도 최소 2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소형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배라는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소형회사는 몰라도 SU와 CVE 같은 대형회사의 수익률이 두 배 되기는 힘들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주환원이나 주가 상승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대형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제3자 정비 문제로 인해 생산량을 미스했던 YGR은 올해 내내 수익률이 가장 참담한 주식입니다. 내부자들도 이건 아니라고 느꼈는지 최근에 여러 명의 내부자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물타기를 하라는 타이밍 같지만 올겨울이 비교적 기온이 따뜻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손이 안 가기는 합니다. 캘듐의 라이벌 천연가스 회사인 PRQ가 생산량 증가 계획과 함께 자사주 매입, 월 배당 그리고 특별 배당이라는 3단 콤보를 발표했는데 YGR도 내년 중반쯤 부채 목표를 맞추면 주주환원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미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LNG 용량이 늘어나는 건 내년 하반기는 지나야 할 것 같고 LNG 캐나다도 2025년 완공해도 2026은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의 에너지 성장으로 인해 LNG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면서 2050년대까지 가스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고 세계 LNG 수출 3위인 호주에 본사를 둔 우드사이드가 전망했습니다. OBE는 예상 기대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EO는 인터뷰에서 유가가 평균 75달러 이상을 유지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2026년까지 하루 5만 배럴로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OBA는 올해 빛을 내서 자사주 매입을 감행할 정도로 본인 주식이 저평가라고 확신했는데 6월 저점 덕분인지 불과 몇 달 만에 본인 주식의 4.4%나 매입해서 폐기했습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한 회사 중에 가장 빠른 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2026년까지 생산량도 늘리고 부채도 제로로 만들어야 하므로 유가가 7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자사주 매입에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RBC은행은 글로벌 섹터 투자 아이디어에 OBA를 포함했습니다. 캐나다는 로열티 회사를 제외하고 SU, CNQ, TOU, ARK 같은 대형 회사만 포함되었는데 소형 회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CPE와 FANG 빠졌지만 PR은 계속 포함되었습니다. 소문대로 CPG가 HHRS를 인수했는데 아직 LNG 시설이 캐나다에 완공되려면 멀었고 현재 AECO 가격이 좋지 않음에도 몬트니 유전에 대한 M&A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에릭 누텔은 인수 발표 후에 오히려 구매를 더 늘렸다면서 늘어난 매장량과 몬트니의 입지를 생각하면 더 좋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PG의 CEO 역시 앞으로 5년에서 15년으로 길게 보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했지만 현재 섹터 분위기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NE는 예상한 수준으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부채를 EBITDA 1배 밑으로 낮추었고 내년 1분기 중에 부채 목표를 맞추면 배당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캘듬이 본진인 BNE도 몬트니 쪽에 기웃거리면서 새로운 시추를 테스트하는 중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몬트니의 새로운 유정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보다 내년에 카펙스가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 유가가 유지된다면 높은 FCF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말이면 텍스 로스 셀링 기간이고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두고 내년을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관들은 내년을 올해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전반기는 수요와 공급이 다소 느슨하고 후반기에는 타이트해질 걸로 예상합니다. 늘 그렇듯 예상은 빗나가라고 있는 거라 실제는 알 수가 없네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대로 예측한 기관이 없는데 매크로적인 건 더 예상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